안녕하세요, 썬남지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 그 두 번째 시간. 물생활인이라면 다들 아는 모터의 명가 이태리 시세사의 외부 요각이 스페이스 이케오 플러스 300 모델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상 끝부분에 이벤트가 있으니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참, 그 전에 미리 영상 구독과 카페 구독을 빨리 하셔야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선점하세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우리가 다 아는 모터의 명가 시세사의 스페이스 에코 플러스 300입니다. 저도 실제 말로만 들었던 브랜드고 처음으로 접해봅니다. 시세사는 이태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역시 우리에게는 시세모터로 많이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에서 이렇게 외부 요각이까지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저 또한 몰랐네요. 시세 스페이스 에코 외부 요각이는 총 3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먼저 에코 플러스 100 모델은 5W의 모터와 4L의 여과 용량, 그리고 출수량이 시간당 550L의 성능이고, 에코 플러스 200 모델은 6W의 모터와 5.4L의 여과 용량, 그리고 출수량은 시간당 700L의 성능. 마지막으로 에코 플러스 300 모델은 무려 13W의 모터와 5.4L의 여과 용량, 그리고 출수량은 시간당 900L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스페이스 에코 플러스 300 모델로 시간당 900L, 그러니까 200L급의 수조의 물을 시간당 4바퀴 반을 돌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용량입니다. 일단 스펙상으로는 그렇고요. 구성품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터와 여과제 박스가 들어있는 본체와 연결 호스, 그리고 입출력 유자형 거리 각각 하나씩 호스와 결합시키는 결합나사 4개, 입수와 출수 연장 파이프 각각 하나씩 출수 수류 방향 조절기, L자형 연결관 입수구, 또 호스를 고정할 큐방 4개와 본체 바닥에 끼울 고무 4개의 구성품이 있습니다. 본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신기한 기능이 있는 입수와 출수 유자형 부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인이라고 써있는 게 입수구이고요. 아웃이라고 써있는 게 출수구 쪽입니다. 유자형 입수구를 보자면 여기 이렇게 수조에 걸어서 거치할 수 있도록 고정 걸쇠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양쪽에 큐방을 끼워서 수조와 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는 방식인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걸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서 펌핑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걸 이지 부스터라고 불리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본체에 붙어 있는 공기 배출 펌핑 장치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물생활하면서 여기에 펌핑이 있는 건 처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해보면 힘이 거의 안 듭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본체 펌핑은 거의 부셔져라 눌러야 눌리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고 쉽게 펌핑을 할 수 있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출수구 쪽을 보자면 역시 입수구에 있는 펌핑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건 출수량을 조절하는 조절 나사입니다. 그니깐 펌핑이 있으면 입수, 돌리는 나사 형태면 출수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돌려서 출수량을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호스를 결합하는 방법은 먼저 호스의 나사를 이렇게 갈라진 부분을 출수구 방향으로 해서 끼워주고, 다시 호스를 출수구에 끼워주고 나사를 당겨서 끼우면 됩니다. 역시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반대쪽에는 대롱을 연결하면 되는데, 두 개가 같은 사이즈이니까 아무거나 사용하고 맨 아래에 입수구망을 끼워주면 됩니다. 출수구 쪽은 상면으로 물을 보내려면 여기에 바로 오리주댕이를 끼우셔도 되고, 거북이 어항처럼 아래쪽으로 물을 보내려면 대롱을 끼운 후에 오리주댕이를 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체를 오픈하려면 여기 푸시풀 레버를 잡아당기고 입출수구 탭을 뽑아주시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이 푸시풀이 이렇게 탭을 분리할 때도 쓰이지만 이걸 뽑으면
청소 시에 물이 호스에서 역류하는 것도 막아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픈 때에는 꼭 이것부터 잡아당기고 분리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락킹들을 열어서 헤드를 분리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 고무 바킹이 완전 밀봉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물이 새어나올 염려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고무 바킹은 내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으니 밀폐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미리 열어봤었는데 처음에 위에 탭을 분리 안 하고 빼내려고 하다가 압력이 얼마나 센지 열리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헤드를 분리하고 뒤집어 보면 여기 위에 모터가 들어 있습니다. 모터 청소는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손으로 눌러서 잡아당기면 바로 열리고 이렇게 샤프트와 임펠러를 분해해서 청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조립해 놓고요. 본체 박스에는 이렇게 여과제 박스가 있는데 위에 손잡이를 들어 올려주면 편리하게 여과제를 빼낼 수 있습니다. 여과제는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과제 통들을 분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잡고 한쪽으로 돌려주면 여기 이 부분이 돌리면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해 놓고 보자면 맨 위에는 스펀지 필터와 바이오 세라믹 여과제가 들어있고 두 번째 칸에는 헤파카본 필터와 20ppi의 간드게 스펀지 필터가, 맨 아래에는 10ppi의 스펀지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1단 스펀지 필터가 3단으로 들어있는데 이걸 그냥 써도 무방하지만 이 스펀지 필터들이 작은 것일수록 초기에 찌꺼기가 끼면 물 흐름을 방해하는 주범이 되기에 초기 세팅에 어항분진을 잡고 그 후에는 빼고 여과제로 채워 넣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건 개인 사정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암튼 이 전체 여과제 박스를 빼고 여과제를 채우면 약 5.4리터의 여과제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식으로 보자면 대량 물량의 5%가 평균 여과제 용량이고 많으면 10%까지 채우니 이건 그런 식으로 계산하자면 두자 어항, 즉 100리터 어항의 여과 용량 약 5.4%가 나옵니다. 모터는 200리터급인데 여과 용량은 100리터급입니다. 이 스펀지랑 여과제를 그대로 쓰시려면 반드시 수돗물에 깨끗하게 세척 후에 사용하시고 저는 오늘 테스트 후에 이벤트 상품으로 내놓아야 하니 여과제는 빼고 테스트하겠습니다. 본체 박스에 물을 어느 정도 채우고 수조에 아까 조립해놨던 U자형 입출수구를 거치하고 반대쪽 호스를 입출력을 확인 후에 먼저 나사를 갈라진 부분 쪽으로 끼우고 탭에 하나씩 끼워주시고 꽉 잠궈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설치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오히려 설치하는 것은 미니의 부여과기들보다도 더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모터를 돌리기 전에 입수관에 붙어있는 이지 부스터를 열심히 펌핑해서 출수구 쪽으로 물이 나올 때까지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물이 나오는 것 같으면 이제 전원만 연결하면 이렇게 물이 출수가 됩니다. 역시 시간당 900리터급에 본체 안에 여과제를 안 채웠으니 물살이 훨씬 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여기 위에 수류 조절 나사로 살살살 돌리면서 출수의 양을 조절해 주시고 오리 주댕이를 돌려서 방향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설치 끝입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역시 이태리 장인이 만들어서 그런지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식의 아이디어가 돋보였고 무엇보다 13W의 모터에서 뿜어나오는 회전력은 가히 압권인 것 같습니다. 다만 모터에 비해 여과조가 작다는 것은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단점이 걸리는 분들이라면 에코 플러스 200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번 중국산 제품 리뷰만 하다가 정말 명품스러운 제품을 보니 왠지 이벤트로 내놓기 아까울 정도네요. 그래도 이벤트로 내놓기로 했으니 이건 카페의 등급별 이벤트에 내놓겠으며 여기에 하나 더, 이번 제품들을 제공해주신 사모테크에서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1, 2, 3등 총 3분에게 아래 하단 더보기 링크에 있는 상품들을 직접 발송해주기로 하셨으니 이벤트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댓글로 이벤트 신청합니다. 아마존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세요. 왜 문구가 아마존이냐? 저도 며칠 전에 안 사실인데 사모테크가 우리가 잘 아는 그 회사
아마존 미니앱 여과기를 판매하는 그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아마존을 홍보했더니 이렇게 제품 리뷰 기회도 저에게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서 당첨된 1, 2, 3등은 사용 후 후기를 SNS에 남겨주시고 그걸 링크로 제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단에 꼭 참석 의지를 남겨주시고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유튜브 구독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오늘부터 딱 10일간 진행되고 당첨자 추첨은 구독자 전용으로 해서 영상 올릴 테니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영상 구독 필수로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미리 홍보하자면 다음 주는 시루바의 제품을 리뷰하고 역시 카페에 내놓을 테니 미리미리 카페 가입 완료하세요. 나중에 분명 후회하십니다. 그럼 모두 모두 건강한 물생활 하세요.